클라이핀 초보자들을 위한 몸짱 공식의 트레이너 한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 동작은요, 이제 덤벨을 이용한 덤벨 해머컬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일 처음 몸짱 공식에서 스탠딩 바벨컬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렸었는데, 운동 포인트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우리가 자극이 들어가는 부위는 이런 식으로 언더그립을 잡고 들어가는 컬과 다르게 이 해머컬은 세워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두근 안쪽보다는 우리가 바깥쪽 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머컬을 잘하기 위한 포인트, 자, 세 가지. 어깨를 고정시키고 팔꿈치 고정시키고 손목을 세운 상태로 접었다 폈다 해주면 되는 건데요, 제가 먼저 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깨 고정, 팔꿈치 고정. 자, 강하게 올렸다가 천천히 긴장을 유지하면 내려가고, 둘, 셋, 넷, 자, 다섯. 오케이. 자, 옆모습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어깨가 앞뒤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고정을 시켜주시고, 하나, 둘, 손목은 항상 세운 상태를 유지하고, 셋, 넷, 다 펴지기 직전까지 꾹! 오케이. 자, 그만. 자, 지금 방금 보여드린 동작이 해머컬 동작인데요, 이제 우리가 덤벨을 이용해서 두 손을 같이 들어 올리면 투암 해머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근력과 근지구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하시다가 힘이 빠진다고 하시면 얼터네이팅, 한쪽씩 살짝의 반동을 이용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이제 나머지 못쓴 힘까지 다 쓰실 수 있으시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덤벨로만 이제 해머컬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이제 케이블 머신을 이용하셔서 이제 로프 그립으로 바꿔주셔서 로프를 잡고 당겨주셔도 똑같은 원리로 이제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투암 덤벨컬을 할 때도 잘못된 동작들을 이제 여러 동작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스탠딩 바벨컬이나 이제 언더그립으로 잡는 이제 덤벨컬과 같이 잘못된 동작이 비슷한 동작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깨가 고정이 안 되거나 이제 팔꿈치가 고정이 안 되거나 또는 과도한 반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운동의 이제 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동작이 있냐면요, 우리가 컬을 하는 동작에서 어깨와 같이 움츠러들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팔 바깥쪽 상완근의 힘도 쓰겠지만 이 어깨 주변에 있는 이 승모근의 개입이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어깨를 밑으로 눌러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옆모습에서 컬을 접는 동작인데, 접는 것까지는 좋아요. 다만 내릴 때 팔꿈치가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팔꿈치가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한 효율적이지 못한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반동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아실 거라 이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잘못된 동작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평소에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주변에 근력 강화도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자세를 잘 잡으려면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목 주변 쪽 이제 운동 중간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자세를 개선하는데도 이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몸짱 공식의 이제 오늘은 해머컬 표현이었고요. 이제 다음 운동 동작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너 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